전남 여수시가 전동 킥보드의 잇따른 위험 문제에 대해 안전과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민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10일 여수시청에서 여수교육지원청과 여수경찰서 그리고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대표들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여수시에는 6개의 대여업체가 약 92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지와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과속주행과 무단방치 등 이용자의 무질서한 교통의식으로 보행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여수시는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여수교육지원청은 교통안전 교육을 담당하며 여수경찰서는 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